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화와 국밥, 국수, 삼국축제로 6일 만에 35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다녀간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7번째 맞는 이번 축제는 예산 상설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화려한 국화축제와 맛있는 음식, 명주시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바가지 없는 축제로 백종원 대표와 주민들이 협력하는 함께유 축제로 열렸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축제장 안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전망대도 마련되어 있네요. 국밥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국수를 형상화한 조형물도 보입니다. 어린 왕자도 와 있습니다. 곳곳에 포토존과 쉼터가 있습니다. 예쁜 국화꽃들을 전시한 전시관도 있습니다. 전망대에도 한번 올라가 봅니다. 멋진 국화터널을 지나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60년 전통의 국밥으로 유명한 식당에 식사하러 왔습니다. 국밥은 8,000원, 수육은 2만원인데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조형물들이 너무도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합니다. 명주 페스타를 관람한 후 다시 축제장으로 가봅니다. 화려한 야경이 환상적으로 아름답네요. 오늘 저와 함께한 예산양터 삼국축제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